울면 돼. 약간 그동안 머리 좀. 겁나 깜찍한 일이다. 자 이제 떠나요 공항으로. 말들거리 다운돼 있어. 한번 해주세요. 저희 카메라에다가 안녕 나 박자야. 인사해 빨리. 안녕하세요. 꿈 잊지 마. 네 매일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왜 사람이라고 내가 애들 난리 났구만. 그래 그래 들어가. 그래 지금 내일 인정구에 들어가. 석개수 더 가져와. 석개수 여기 두 개 있습니다. 더 가져와. 여섯 개 샀구만. 왜 두 개 있어? 에이야. 가져와. 어? 넌 똑바로 하는 게 없냐? 에이. 자기야. 자기야. 가져와. 빨리빨리 치워라. 야, 정재야 우리 먼저 먹어? 어, 먹어. 어, 알았어. 아. 기동씨. 제이가 너무 1인분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야. 네? 언제 한 적 있어? 야호.
야, 고기 잘 구웠다. 맛있어? 응. 맛있어. 와, 개맛인데? 준비하잖아. 가운데 지금 이런 거? 불편해? 그래도 다 고? 네, 밥에 비율 좀 작다. 아, 네. 밥 좀 비율 좀 늘릴게요. 이거? 아니야, 나 왔어. 재희야, 너만 해. 너희만 해. 자, 정재열. 응?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네. 너무 큰 거 아니야? 짠! 야,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. 마지막 날이야? 재희는 한 게 없잖아, 근데. 아, 왜 그러냐? 재희 그래도 열심히 했어. 재희 착하지. 김치 진짜 맛있어. 그치? 아직 방송감을 못 잡았다는 걸 좀 따로. 그거지. 필요없는 애는 진짜 깐깐하다. 야, 먹은 지 1분도 안 됐어. 에이, 데이야. 어? 그만 먹어라. 자기야, 아, 왜 자꾸 제이한테 그래. 너 쌈 제 사이즈고 있는데. 그거 먹었다. 이번 고기 먹고 싶으면 말해. 아, 쌌어야지. 눈치가 존나 없어. 평소에 어떻게 보면 난 또 사장님이란 말이야. 이건 사회생활이야. 이걸 진짜 캠핑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, 너는. 에, 난 놀러 왔어. 그래서 문제야.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놀러 왔다는 그 마인드가 문제라고. 아, 씨. 사회생활 하러 갑니다, 싸봐, 싸봐. 입에 기름 넣는 거 이렇게. 아니, 내가 싸우니까 마음대로 왜 쳐먹어? 내가 혼날 일이야? 아, 와, 입 개 작아. 야, 재밌는 토크 좀 해봐. 니네 맨날 이렇게 무인승차 하지 말고. 에이, 진짜 오바지. 형님 완전 무인승차 리액션만 하고 완전 무인승차지. 에이, 그렇게 따지면 너 벗는 거 밖에 너 찌찌 내보는 거 밖에 더 했어? 아, 이거 좀 완전 대잖아. 너 찌찌만 보여줬잖아. 아니, 이거 토론을 한번 해보자. 토론을 해야 돼. 핫도그 시트콤 누가 몇 인분 하고 있느냐? 너 몇 탈하고 있어? 저는 4역. 야, 10을 4개로 넣어도 2.5인데 너가 4를 한단 말이야? 제 두피가 한몫했어. 1인분은 하지. 뭐라고? 1인분은 하지. 내 생각엔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심해도 한 3주 뒤에 할걸? 아, 쟤 빠졌구나. 3주 뒤에 아차 싶을 것 같아, 갑자기. 그만하고 술 한잔 먹자, 일단. 그래. 응. 아니, 너무 장난 수위가 세. 형선 뭐가 제일 힘들어, 요즘? 그 핫도그 TV에 댓글 달린 거야. 회사에 직원이 많아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엔 현서 제이씨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 같네요. 뭐 현서 씨가 재열 씨 나가라고 한 거부터 하면 제이씨 뽀뽀 사건 하고 이런 거 보니까. 야, 그 사람 직원으로 뽑자. 아, 진짜 재수없다 오늘. 정말 이 상황에서. 아, 보고 난 저거 상처 받는 거 할 말이냐? 제이는. 나? 나는 진짜 힘들었을 때가 그 재열이 비서 찍었을 때. 그때 그거 찍었나? 찍긴 찍었는데 못 나갔지. 왜 못 나갔지? 찍다가 잠깐 꺼봐 이러더니 정재열이?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됐지. 나는 그때 엄청 많이 느꼈는데 나도 찍으면서 되게 창피한 거야. 뭔가 남자친구기도 하고 뭐 옆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뭔가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. 뭔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재열이가 딱 이제 한마디를 하는 순간 이제 울었지 그때.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? 어떤 생각으로 찍었어? 그건 질문한 건 에스킹 한 거네. 맞아, 에스킹 한 거야. 근데 나 혼자 찔려가지고 혼자 그랬던 거 같아. 현서 재열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. 응? 뭐야? 지금 줘야? 야, 난 여기 못 있어. 뭐야? 이게 뭐야? 영상 편지 같은데? 아, 이게 뭐야? 자, 큐. 너무. 어, 야, 잠깐만. 뭐였어? 현서 제이가 이제 신발 했는데
깜짝 놀랐을 거예요. 이렇게 뭔가 깜짝 놀랐겠지? 이렇게 뭔가 영상 편지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너네 표정이 보여.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오랜만에 영상 편지로 뭔가 어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10만 명이 일단 첫 번째로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을 일단 너무너무 축하하고 10만 명 하면서 엄청 뭐 말로 막 겉으로 표현한 거 몇 배 이상의 힘든 것도 있었을 거고 그만큼 마음 고생한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 한 1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 핫도그 TV가 없으면 너네가 안 되는 거 사실 맞아. 근데 똑같이 너네가 없었으면 핫도그 스튜디오나 핫도그 TV도 없었을 것 같아.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. 하여튼 너네가 있어서 그 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자리를 너네가 채워준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만 더 열심히 꾸준하게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. 방금도 사실 제이가 영상 저한테 보여주고 혼나고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우울할 텐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매지를 해왔기 때문에 10만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. 농담이고 또 오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는지 제가 누구보다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왔잖아. 그랬던 걸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게 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봐주고 예뻐해주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랬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. 진심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어쨌든 10만 더 실버 버튼 축하하고 100만 빨리 찍어가지고 골드 버튼 받아봤으면 좋겠다. 기다리고 듣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저거 좀 웃기려고 많이 그랬는데 아우 말만 하려고 그러면 못 죽어 이지 마. 연서도 연서지만 사실 내 생각에는 나한테는 연서보다는 아마 제이가 더 많이 제가 원래 많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. 그러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 상사기도 하지만 남자친구한테 자기 일적으로 지적을 받는 게 되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다는 걸 알아요, 저는. 네. 알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해하는 거랑 또 힘든 거랑 다른 거잖아. 하여튼 10만 명 저거 온 김에 저게 몰카 하려고 일부러 한 거야. 25만원에 저거 하트가 시트콤에서 니네가 하는 게 어디 있냐. 너네가 다 그럼. 하지 다 같이 하는 거지. 내가 헛소리 한 거야. 야, 그래서 한 명을 빠져면 재미없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못 왔어. 그럼 제이가 무슨 리액션만 해. 제이 잘하는 거야. 제이가 있으니까 하트가 시트콤이 재밌는 거지. 축하해. 고생했어. 그래. 내가 찾을게 무슨 건지 전 누군지 내가 찾을게 이 나쁜 새끼야 막 이게 뭐예요? 근데 진짜 나 몰카 아니야?